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히즈타임의 오현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을 은혜의 강장 61면에 있는 3대와 1000대 차이라고 하는 글을 읽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대와 1000대 차이. 3대와 1000대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3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만 본다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징벌의 하나님으로만 연상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1000대까지라는 표현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궁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보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그 보답의 기간이 무려 1000대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세상 섬기기를 포기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돌아올 대가는 실로 큰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것을 신처럼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를 바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준수해 나갈 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1000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절하지 말며 이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가감없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넉넉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천대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